안녕하세요, 김프TV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수류탄은 이제 목시에 흔들리는 한 쌍이라는 수류탄이고요.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볼수 없는 총기 회사 제품입니다. 판골린? 판골린? 총기는 이런 회사가 없죠, 현재는. 나온 게 없는데, 수류탄은 판골린이라는 회사 거고요. 데미지는 3416이고 반경은 261. 그다음에 45% 확률로 2921에 화염 데미지를 초당 줍니다. 그다음에 그 수류탄을 설명한 특성이 궁금하시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. 굉장히 친절하네요. 무슨 답해 주겠다는 얘긴데, 예, 많이 친절하네요. 상당하신군요. 예. 액션 스킬 종료 시 다음 18초 동안 5초마다 자신에게 공포를 부여합니다. 오, 이거 좋네. 근데 이 특성이 무시무시한 외침이나 이런 거에 붙었어야 되는 건데, 5초? 5초마다 한 번? 아, 이거는 일단 튕기며 튕길 때마다 폭발 데미지와 반경이 커집니다. 튕기는 수류탄입니다. 오늘은 아니야. 데미지 좋습니다. 이건 그나마 준수하네. 오. 아, 수류탄이 튼데 이게 목시에 흔들리는 한 쌍인가 뭐 이름이 그랬잖아요. 보니까는 한번 맞고 튕길 때 화염하고 저기 보면 전기인지 그게 같이 튕기는 것 같습니다. 날라댕기는 애들 수류탄 잘안 맞죠? 전해드리는 일단은 폭포가 들어왔다. 날라댕기는 애들도 좀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, 지금. 얘는 바닥에서만 튀는 건 아닌지. 공중에 떠있는 애 어떻게 잡나요? 어떤가요? 잡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. 아직도. 근데 확실히 사용해보면은, 이제 이런 그냥 튀기는 술탄, 이런 거보다는 진짜 그냥 그, 저 뭐냐 반복된 헬스 나뭐 점차 폐의사 뭐 이런 것처럼 보부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텔레포트해서 가는 게더 데미지는 실질적으로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근데 뭐그 반복된 헬스도 보스한테 사용해봤더니 보스한테는 그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오히려 이제 무시무시한 애초에 버프가 없어도 없는 상태에서 사용했을 때더 데미지를 많이 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. 지금 이제 수류탄을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종류를 사용해 보니까요. 역시나 이, 저, 퍼포먼스나 이런 거는 이 튀기는 수류탄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, 데미지 더 많이 줄것 같고. 근데 잡몹을 상대하든, 뭐, 보스를 상대하든, 일단은, 텔레포트 수류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용하기. 10발, 11발을 사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. 효율적으로. 이거는 튀긴기는 막 튀기고 막 그래가지고 퍼포먼스도 좋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11발 다 썼을 때 아니 뭐 튕기고 막 그러면은 잡몹이라도 처리를 잘해주든가 일단은 헥스 같은 텔레포트 수류탄이 우세하네요. 케이사도 괜찮고 텔레포트 수류탄 오늘 리뷰한 수류탄은 이제 몫이 흔들리는 한 쌍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